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4분기 Q&A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이 많이 짧아진 것으로 보아 겹치는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한 것 같고 당장 12월 28일 업데이트 예정된 사항과 1월에 나누어 진행될 내역부터 시작해서 시즌 3 UI 변경 업데이트를 목표로 준비 중인 사항들을 많이 언급한 것 같네요. 먼저 이미 적용되어 있거나 추가적으로 상시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 예정 중인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파티 버프가 하향된 로제타 등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은 영웅들의 개선 예정이 있는지, 티니아의 방어력 감소 효과 배율로 인해 2회 중첩이 어려운데 1회에 모두 적용되는 형식으로 개선은 어려운지, PVP에서 보호막 관련 옵션과 크레이그 영웅으로 인해 메타가 고착화되는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신규 영웅보다는 기존 레어 영웅 승급 위주로 출시해 줄 수 있는지,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이를 테마로 한 콘텐츠나 영웅을 출시해 줄 수 있는지, 3분기 Q&A에서 언급된 길드레이드의 사이보그 에리나 유사 괴물 패턴 개선과 암속성 인베이더 사령관 보스에 대한 개선 진행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멀티플레이 콘텐츠에서 보다 많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싶은데 추가 가능한지, 로테이션 이벤트 이외에 다른 이벤트를 진행해 줄 수 없는지, 팀 데스매치의 경우 보상 개선, 팀원과의 소통 방식 추가, 서버 개선 등 보완하여 정식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예정하고 있는지, 2024년에도 오프라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낚시의 등급별 특수개체 물고기의 최대 길이 등장 확률을 공개해 줄 수 있는지, 다이의 데모험 콜라보레이션 영웅 일러스트 수정은 언제 반영되는지, 가디언 테일즈의 BGM을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해 줄 수 있는지 등 대체로 게임 밸런스나 컨텐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과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향후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향후 특정 IP와의 콜라보레이션 예정이 있는지, 영웅들에게 애정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개별 스토리나 인연 시스템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전체 영웅 수에 비해 픽업 이벤트 대상 영웅이 너무 적은데 늘려줄 수 있는지, 픽업 이벤트 대상 영웅뿐만 아니라 아직 획득하지 않은 영웅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길드 가입, 길드 구인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개선해 줄 수 있는지, 길드 레이드의 편의성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점령전에서 신규 유저들이 길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시즌업적 난이도로 인해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간에 보상을 획득하지 못한 유저의 박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장비 일괄 강화 기능 추가가 가능한지, 협동전, 친선전 초대 메뉴를 메인 홈 이외의 화면에서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혹은 초대를 받은 경우 입장 후 장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이와 같이 대체로 시즌 3 이후가 되어 시기를 딱 특정하기 어려운 시스템 변경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제사항, 불편사항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현재 업데이트 우선순위 및 개발 로직의 문제로 후순위가 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웅 최대 레벨 확장 시 최대 레벨보다 현재 레벨이 초과되도록 표기되어 혼동되는데 개선 가능한지, 스태미나 또는 영웅 성장을 위한 재화 수급량을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영웅 성장 재화에 따른 수급처와 사용처 등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멀티플레이 콘텐츠 중 지연 및 비정상 접속
비정상 접속 종료 현상은 언제쯤 개선해 줄 수 있는지 농장과 몬스터 목장이 여전히 콘텐츠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를 개선해 줄 수 있는지 굿즈 강화 시 연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지 빙고 이벤트 연출 스킵 기능 추가가 가능한지 이처럼 네트워크 문제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연출 부분 혹은 콘텐츠를 베이스에서부터 바꿔야 할 사항들이 줄을 이뤘네요. 다음은 딱 잘라서 예정에 없다고 답변한 사항들입니다. 콜로세움 스킵 기능, 전투 다시 보기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이전에 진행되었던 콜라보레이션 복각 예정이 있는지, 다른 것보다 이전에 진행됐던 콜라보, 즉 슬레이어즈와 다이의 데모험 콜라보 복각 예정이 없다는 말의 무게가 큰 것 같습니다. 그간 Q&A와 개발 로드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밸런스나 육성 방향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스토리 부분은 정기 업데이트를 목표로 신규 상시 콘텐츠 추가도 함께 마지막으로 게임 시스템에 대한 큰 변화는 시즌 3 이후가 될 거란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